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는 곳은 밀양 시내에서 과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천경사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강 옆에 끼고 있습니다. 자, 이 오른편에 옛날에는 민물 횟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수족관도 바깥에 나와 있고요. 예전에는 참 민물회를 많이 먹었죠. 향어 이거를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뭐 바다회를 좀 많이 찾고 민물회 찾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죠. 낙석의 위험이 있어서 저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았네요. 사실 근데 이쪽에 천경사라는 간판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보는데 데크 따라서 올라가서 천경사가 나오는지 일단은 가봐야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강을 끼고 그리고 산으로 이렇게 데크 길을 걸으니까 일단은 기분이 상쾌하네요. 이게 산죽이죠. 산죽도 보이고요. 그리고 노랗게 이름 모를 꽃도 피어 있네요. 저 멀리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마 이곳이 수심이 좀 깊은가 봐요. 물이 새파랗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고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저 위에 건물이 있네요. 오른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요 데크는 옛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사철 밀양 트레일 도보 여행. 이 리본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얘기고요. 보통 이렇게 계단진 곳, 절벽에 예전에는 그것만 있어, 찔레꽃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찔레꽃은 보이지가 않네요. 오른편에 지금 이렇게 철로 된, 스텐으로 된 이 봉이 있다라는 것은 이곳에 쇠사슬을 연결을 해서 이곳을 걸어서 올라다녔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이렇게 데크가 잘 돼 있어서 어느 곳이든 우리가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전기선이 있는 걸로 봐서는 사찰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 왼쪽으로 보이는 이 스텐으로 된 봉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찰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나무가 보이고요. 대나무 참 녹색 곱다. 반짝반짝하니 이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부도인가요? 선영당 부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를 이러한 큰 안반에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지은다고 굉장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대나무 밭과 강, 절묘하네요. 그리고 불교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고요. 대나무 길이 참 고즈넉하네요. 이 오른쪽이 가는 길인지 아니면 왼쪽이 가는 길인지. 일단은 문도 특이하게 생겼어요. 위쪽에 이렇게 쇠줄을 내리면 문이 닫히고,
그리고 올리면 문이 열리는 특이한 구조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소리가 이뻐서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도 왕대네요. 새도 지적이고요. 아름답습니다. 건물에 담쟁이 넝쿨이 붙으면 건물에는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저 오른편에 보면 담쟁이 넝쿨이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예쁘네요. 그리고 이러한 기와도 지그재그로 이렇게 쌓아 놓으니까 어떻게 정형화된 맛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지그재그로 마치 강물의 물결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저는 이런 식으로 기와를 쌓아서 축대를 쌓은 거는 또 처음 봅니다. 담장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이렇게 힘을 받는 석축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처음 봅니다. 상당히 경사도가 있어요. 약간 숨이 차려고 합니다. 이렇게 숨이 약간 차는 게 사실은 심장에 펌프질도 시키고 몸에는 좋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문진표를 작성을 하면 의사분들이 일주일에 숨이 차도록 몇 번을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붓다 나라 연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탑이 보이고요. 아, 이 왼쪽 길이 원래는 오는 길인가 봐요. 오, 절이 크네요. 석탑 있고요. 오, 석탑 크다. 자, 바깥에서 한번 살짝 구경을 하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관람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범종루 같은데 저곳에 의자를 매달아 놨네요. 아, 저곳에서 한번 풍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로트스빌 피플스, 연꽃마을 사람들이네요. 부처갑이 지혜 꽃비, 비다도장 달빛되어 하늘 거울 비추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천경사, 용두산이네요. 그죠? 용두산 해인사. 바람소리가 여러분들 좀 거슬릴 것 같네요. 바람아, 그만 불어라. 산죽이 좌우로 있고요. 새소리가. 고양이도 보이고요. 새소리가 너무 이쁘네요. 안녕. 안녕, 얘야. 손님이 오면 반겨야지. 소중한 인연입니다. 술술 잘 풀릴 거야. 다 잘 될 거야. 당신이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잘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뿐. 날마다 좋은 날. 조심해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위쪽에 가서 풍경이 얼마나 좋은지. 저 강이 아마 낙동강일 건데요. 강을 한번 쭉 바라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아, 놀랬지? 내가 여기 올 줄 몰랐지, 녀석. 반갑다. 한마디 해줄래? 여기 풍경이 끝내줍니다. 쭉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저 앞에 있는 부분이 기차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고속도로인가요? 길이 많이 밀리네요.
낚시하시는 분들 저기 앉아 있네요. 자, 다시 내려가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늘 기도할게요. 다 잘 되길 바랄게요. 다 잘 될 거야. 탑에 부처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 위에 있는 것은 옥 같아요. 옥으로 된 부처님인 것 같고요.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생들의 안위를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황금색 부처님이 계시고요. 저 위에가 독성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일단은 이곳이 일주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주문을 지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이 이뻐요. 밀양 시내 한복판에 이런 절이 있다라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요. 요거 비벼 먹으면 맛있는 거잖아요, 돈나물. 절구에다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더더욱 이쁘네요. 연꽃을 형성한 그림, 그리고 네모난 블록으로 이렇게 그 위에 담아놨어요. 아마 조그만 식물들 다육이를 갖다 키우신 것 같고요. 이곳에는 불을 피우는 것 같은데요.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니까 성인장이 많네요. 성인장이 쭉 있어요. 왼쪽으로 입방계송, 모든 것은 변화되어지는 현상일 뿐이다. 부디 무엇에도 집착하여 두려워 말고 지금 여기 삶에 집중하여 타인들과 생명의 울림에 허공이 되자. 우리 음악에서 말하는 공명인 것 같아요. 타인과 공명을 이루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도 많은 성인장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다리, 용다리인데요. 원래는 이곳에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금색 부처님이 계시고요.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처님은 그 신라시대 때 보았던, 경주에서 보았던 그 부처님 같고요. 옆에 굴뚝이, 항아리 굴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뭔지 모르겠고요. 삼성각이 있고 오른편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에 가서 여러분들의 안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전과 나날이 새롭게 발전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이곳에서 삼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웅전은 연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연문으로 들어가서 삼배를 하고 부처님을 아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청경사의 대웅전은 저 뒤쪽으로 보이는 이 바위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뒤쪽에 뭐 탱화나 벽이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위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가운데 모신 것 같고요. 좌우측으로 또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기도 4월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는지, 자, 이곳에 아름다운 연등이 달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 책들은 뭐 무슨 책인지 모르겠네요. 오른쪽에는 탱화가 있고요. 이거 바위를 이렇게, 원래 있던 바위를 그대로 활용을 했다라면 뒤쪽에서 물이 들어올 텐데 방수를 어떻게 잘 하셨네요. 물이 약간 보이긴 한데 그닥 뭐 그렇게 물이 샌 자국은 없습니다. 이곳에는 참 다육이를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이곳에도 다육이가 있습니다. 다른 곳 못지않게 부처님이 황금색으로 참 화려하신 것 같아요. 참 뭐 소박합니다. 바닥도 그렇고요.
아마도 원래는 나무 색깔이었는데 흰색으로 페인트를 칠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왼쪽 건물로 가볼게요. 대웅전 왼쪽으로 계단이 있고요. 이곳에 삼성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석굴법, 합, 무인카페, 합당, 쉼터, 향. 이렇게 돼 있네요. 무인카페를 운영을 했었나 본데요. 자, 삼성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화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현판이 있습니다. 소박하게 생겼어요. 왼쪽은 문이 잠겼고요. 자, 삼성각은 이렇게 부처님이 안치하고 계십니다. 뒤쪽에, 여기 뒤쪽에 탱화가 있네요. 아까 대웅전은 없었는데 이곳에는 이렇게 탱화가 있습니다. 여기 책상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삼성각을 보셨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일단 왼쪽으로 길이 좀 협소하네요. 오른쪽에도 탱화가 있습니다. 아까 독성각이 보였는데 독성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이신가요? 이렇게 낙동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새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청경사 탑 뒤로 이렇게 큰 항아리가 있고요. 이곳에 부처님으로 보이는 이렇게 오래된 돌로 된 부처님이 계시는데,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이곳이, 자, 오른쪽으로 저쪽에 있는 독성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보라색 꽃이 무슨 꽃이지요?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무슨 꽃이 이렇게 피어있지? 아이고,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막 담을 넘었네요. 담을 넘었어. 저곳에서 시선을 들이면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참, 특히 밤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강을 바라다 보면서 시선을 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지, 아, 이게 아까 그 꽃이네요. 보라색이 참 이뻐요. 자, 이제 문이 안 잠겨 있어야 할 텐데, 벌써 날씨가 22도, 23도 이렇게 되니까요. 벌레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노크를 해보겠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따로 있는 것은 없고요. 이곳에 하얀색 자갈만 있네요. 원래는 독성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굴법당을 드디어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곳입니다. 업보는 있으나 각자는 없다. 자바함경. 지금 여기 나의 삶이 참 해탈 되어 있습니다. 초파일 연등 접수한다고 되어 있고요. 커피를 한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비품이 되어 있고요. 기둥에는 이렇게 한자가 법문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도 한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계신 부처님이 계십니다. 자, 석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황토색을 입혔네요. 이 위쪽에는 이게 뭐죠? 이게
아마도 구리판 같아요. 구리판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테이블이 있어서 이곳에서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회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고기 귀엽게 만들어놨네요. 자, 기와에 연꽃을 그려두었습니다. 부처님이 계시고요. 자연 동굴을 이렇게 황토색으로 칠하고 위쪽에 뭔가를 붙여서 이렇게 법당을 만든 것 같아요. 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오른쪽부터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이 제일 안쪽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종이 있고요. 저도 이곳에서 삼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는 지금 이 창경사의 석굴을 보면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부처님의 은덕이 항상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화장실인데요.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화장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전망이 좋은 화장실입니다. 이 변기에 앉게 되면요, 저 앞쪽에 있는 풍경이 다 보이는, 그래서 눈도 트이고 속도 트이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곳은 주지스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야, 이곳에서 진짜 볼일을 보게 되면 천년만년 깝깝했던 속이 확 풀릴 것 같습니다. 정말 풍경, 대한민국에서 제일 풍경 좋은 화장실 맛집이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화장실의 맛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지스님과 차 한잔 하니까 벌써 이렇게 해가 누워졌네요. 새소리와 함께 연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